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긴 어떡해. 아, 저 아는 검사님 방에 왔다가 문의할 일 있어서. 네. 장관님은 잘 계시죠? 취임 준비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서연아 점점 갖고 싶어지네. 아마 이 사건이 수면으로 뜨면 누가 제일 피해가 클지. 법무부 장관 아버지의 성상납 스캔들. 일단 기사들로 도배가 될 테고 세상에 소검사를 그냥 줄까요? 이런다고 이 사건 덮이지 않아? 아, 진짜 고집 세시네. 짜증나게. 따님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소검사, 이쯤에서 멈추게 하시죠. 자꾸 이러시면 위험해져요. 우리 연아 씨. 아빠 일을 어떻게 아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을 하셨다고. 큰일을 앞두고 계셔서 누가 해코지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놈들 찾아내서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근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범중건설 송 회장님이랑 꽤 친분이 두터우시던데 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송 회장님이랑 아버님 사건이랑 연관이 있어요? 사건이 좀 조용해질 때까지 사적인 행보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체 언론 매체와의 접촉은 삼가하시고요. 이미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소동석도 죽고. 우리가 원했던 건 소동석의 자살이 아니라 서연아의 수사를 멈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멈췄잖아요, 서연아가. 소동석이 죽은 진짜 이유는 서연아에게 칼을 제대로 쥐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유롭게 이 사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연아 검사에게 허튼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요즘 들어 우리 송 회장님이 부쩍 훈계를 많이 하시네. 자리를 무사히 지키시려면 감수하셔야죠. 도왔어야 하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부회장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서검사가 너무 걱정이 되세요. 앞으로 제가 잘 보살펴 드리려고요. 서동석 검사님이 하필이면 왜 정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당신 뭐야? 나 여기 왜 데려왔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기다려요. 여기가 금방 익숙해질 거야. 당신 목적이 뭔데? 나 여기 왜 데려왔냐고. 재밌을 것 같아서. 이딴 짓을. 반항하고 소리치던 네가 점점 체념하고 포기하고 결국에는 나무토막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미친 새끼 너무 재밌거든. 스탈린이 수만 명의 수용자들을 태운 기차에 화장실을 없앴어. 광활한 시베리아 들판을 지나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다들 온몸에 쳐바르고 서서 움직이지 마. 여기 경동맥이야. 바로 찔러넣으면 피가 쏟아질 거야. 어, 왜 이래? 핸드폰 꺼내. 112 전화하고 스피커폰 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탁수호 부장집이에요. 살려주세요. 사람 방금했어요. 어디라고요? 탁수호 부회장이요? 정진그룹 탁수호 집이요. 그 집 지하에 갇혀있어요. 저는 장영미예요. 장인도 소속 배우요. 저 말고 여기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장난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받아요. 장난 아니라고. 진짜라고요. 전화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고. 저 장영미예요. 장인터 소속. 탁수호 저 집 지하에 갇혀있어요. 어? 진짜 탁수호 부회장 집 맞는데? 추천해봐야겠다. 살려주세요. 지하에 감금돼 있어요 지금. 정말 경찰이 올까? 행운을 빌어. 감금이요? 아, 예. 어떤 여자가 자기가 여기 감금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장난치는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 댁에서 휴대번호 위치 추적이 떴어요. 신고 들어왔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혹시 신고된 번호가 010-21-9824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여기는 너 어쩐 일로? 아, 회사에 연락해도 안 계신다고 그러고 그 전화 통화도 영 안 돼서요. 아, 잠시만요. 어디서 영화 같은 걸 보고 그런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이걸로 했네요. 제가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어쩐지 그 부회장님 댁에서 감금이라고 했을 때 딱 장난전화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출동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급한 회의가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근데 좀 괜찮으세요? 네. 아, 저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날 아빠를 만나셨다고요? 제가 그때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 아빠가 왜 하필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네. 그날 서 검사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던 중이라 회사에서 배웠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연아 씨를 부탁하셨어요. 아빠가요? 저희 아버님과는 워낙 깊은 관계셨어요. 아주 작은 고민까지 의논을 하시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나서 연아 씨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런 선택을? 마지막을 제가 거둬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부탁도 있고 앞으로 제가 신경 많이 쓸게요. 지난번에 대접도 못하고 보낸 게 죄송해서 집으로 오셨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아버님과는 선친 때부터 친분이 두터우셨어요. 저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기도 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따랐고요. 그러셨구나. 저희 아빠가 부회장님을 많이 믿으셨나 봐요. 집이 진짜 좋네요. 아유, 워낙 넓어서 이 안에 누가 숨어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여기서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걸요? 왜? 무서우세요? 농담이에요. 겁이 많으시구나. 아, 술이 너무 취했나 봐요. 농담도 구분도 못하고. 어, 와인이 다 떨어졌네. 근데 여기도 와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지하예요. 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떡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어요. 오시는 길에 와인 셀러 들러서 드시고 싶은 걸로 하나 가져오세요. 나선형, 계단 아래. 그래도 돼요? 그럼요. 나 괜찮아. 곧 나갈게. 아, 술에 많이 취했나 봐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여긴 뭐예요? 여기 누가 생활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공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돼서 혼자만 있고 싶을 때 오는. 그래요? 여기 있으면 진짜 아무도 못 찾겠어요. 네.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CCTV는 왜 있는 거예요? 아까 밖에 보니까 감시하는 모니터도 있던데. 근데 여기 되게 재밌지 않아? 무슨 짓이에요? 화 많이 나셨어요? 저 그냥 장난친 건데. 장난이라고 이 새끼야? 아까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장난친 건데. 궁금하죠, 당연히. 지하에 이런 방이 있다는 것도 궁금하고 안에서 절대 열 수 없는 방이 있다는 것도. 거기다 그 방을 감시하는 CCTV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보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쉬는 공간인데요. CCTV는 궁금해서 달았어요. 혼자 있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인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가자. 장영미, 빨리 빼내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알았으면요. 경찰이라도 불러서 장영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미 조윤우까지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아, 그럼 장영미 말고 서연아는 어떨까요? 아니, 아까 그 방에 갇혔을 때 놀라는 표정이... 그 도도하던 서연아의 영혼을 꺾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실까요, 회장님? 거기 있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정진그룹 부회장의 집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치외법권지대라고요, 우리 집은. 집에 데리고 있다가 발각됐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감히 탁소한테 유죄를 판결한다고요? 물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조윤우가 입을 열면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조윤우, 입부터 막아야 합니다. 장영미부터 죽여야죠. 제 얼굴을 본 사람은 장영미가 유일한데. 안 그래요? 머리를 좀 쓰지. 뭐라고요? 싸울 때인지 협력할 때인지 판단 좀 하시지요. 둘 다 죽기 전에.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 죽는데요? 위험한 상태이긴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잡음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대경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경이요? 네. 같은 병원이네. 당장 가봐야겠어요. 오랜만이라 너무 보고 싶어지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찾아갔었던 기자. 아, 기억하지. 덕분에 우리 영미가 돌아왔어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어디 가세요? 원무과에서 오라고 해서. 그럼 다녀오세요. 저 영미 씨 좀 보고 있을게요. 그래요. 보고 싶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멀쩡하면 안 되지. 너무 걱정돼서요. 장영미 씨 맞죠? 돌아와서 참 다행이지. 어떤 미친놈이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아버님도 기뻐하시겠어요? 잘 아는 사이시던데. 다행이네요.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그건 뭐 차차 밝혀지겠지. 어떤 사이콘지. 변호사님 이렇게 쓰시는데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조만간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서요. 이 방의 새 주인이 되려나?
그냥 셋이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자꾸 거짓말들만 하시고. 무슨 소리야? 걔네들 데려온 거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아, 나만 죽이면 장영미가 본 사람은 부회장님뿐이네. 아, 송 회장님이 그래? 아무튼 두 분 다 날 죽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동안 여기서 죽은 애들 다 회장님이 데려온 거잖아요, 장엔터에서. 그 대가는 충분히 받았잖아. 네. 근데 나 왜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이상한 말 할까 봐? 역쟁이에 살인 전과까지는 네 말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네. 귀찮네. 근데 걔들 죽이라고 한 거 다 부회장님이 시킨 건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잖아.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걱정, 네가 하고 싶은 일 전부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글쎄, 그러고 싶은데. 니들이 자꾸 날 죽이려고 하니까 짜증나게. 이 변호사님도 궁금해하셔서 불렀어요. 지난번엔 조현우를 잘 모른다더니 꽤 친한 사이인가 봐들. 네가 그래봤자 약물 중독자 말 몇 마디에 아무것도 증명될 수 없어. 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증명 좀 해보려고. 계란으로 바위쳐서 흠집도 좀 내보고. 내가 조현우 변호사거든. 아, 조현우가 죽였대요? 그 장엔터 애들? 그럼 곧 조현우가 얘기하겠지? 그 애들을 누가 죽였는지. 아,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서현아 검사님께서 그 사건 되게 열심히 파셨는데 이렇게 범인도 잡히고. 범인 잡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지. 한놈 씨, 한놈 씨. 정진그룹의 탁수호 부회장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사는 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소씨, 정영민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정영민 씨, 탁소 씨를 만난 적 있습니까? 저를 감금하고 납치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감금돼 있었습니까? 탁수업 회장집 지하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있다면서요? 잘 계시죠? 계속 잘 계셔야 될 텐데. 쪽에서도 증거로 남겨야지. 이거 합법이야. 잠시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쪽에서도 증거로 남겨야지. 이거 합법이야. 정영민 입원해 있던 병원 의사가 정신 감정한 소견서와 영상 원본 같이 제출했습니다. 누가 봐도 얘가 미친년이겠네요. 당연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의 헛소리가 증거 능력이 되겠습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되겠죠? 정영민 씨가 납치 감금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본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탁수업 회장입니다. 감금된 곳에서 탁수업 회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분에 재밌었어. 재판장님, 증인은 지난번 대질신문 때도 발작을 일으켰고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증언을 해봤자 신빙성 여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괜찮아요? 힘들면 그만해도 돼요. 잠깐만요. 잠시만 안정을 취할 시간을 주시면. 재판장님,
장영민은 제출한 정신과 소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을 뿐더러 예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증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장영미 씨 사건의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좀 전 상대 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인이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합니다. 당시 증인 장영미 양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인 저입니다. 제가 피해자임이 분명한 장영미 양을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았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신뢰성 여부에 그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태경 변호사의 발언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당연히 처벌받을 각오로 증언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증인 장영미 씨가 증언을 계속할 의사를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하세요. 박수호 부회장이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까? 네. 이 방으로 데려와서 영혼을 빼앗고 죽였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다. 수많은 정황적 증거들이 이 사건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그나마 운이 좋아 살아 돌아왔지만 아직도 의문의 죽음과 실종에 묻힌 억울한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서은수, 홍소은, 차은비. 이들의 사망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나 끝까지 증언할 거야. 네가 거기서 나한테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세상에 반드시 알릴 거야. 넌 진짜 불쌍한 인간이야. 넌 모르지? 네 인생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 영혼을 뺏는 게 재밌어? 당연하지. 넌 영혼조차 없는 새끼니까. 남들 다 가진 게 너만 없거든. 뭐? 겨우 너보다 힘없고 연약한 여자애들 잡아다 죽인 한심하고 멍청한 새끼. 재벌? 사람들이 다 널 부러워할 것 같아? 대단하다고 다 우러러볼 것 같아?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박한 게 어디서야. 가라. 아무래도 거처를 옮겨야겠어. 장영미를 거기로 빼돌렸단 말이지.
있어? 몰라. 여기로 데려왔잖아. 장영미 어디 있어? 왜? 또 장영미 납치해서 감금시키고 죽여버리게?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 얼굴을 본 건 걔뿐이거든. 걔가 입 닫고 죽어줘야 내가 한 일이 영원히 묻히지. 네가 한 일은 영원히 묻히지 않아. 다른 애들 죽인 것도 다 밝혀질 거야. 아니, 내가 걔들 죽인 거는 절대로 안 밝혀져. 왜? 아무도 모르거든. 아니, 반드시 밝혀져. 내가 널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잡아 쳐넣을 거거든. 그래, 네가 대신 들어가면 되겠네. 걔 대신에 네가. 너는 여기서 이제 못 나갈 거야. 여기서 죽어갔던 다른 애들처럼 영원히. 괜찮아? 다친 거 없어? 당장 나가요. 당신들 큰일 나. 아니, 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납치 현행범이야. 한마디로 세댔다고. 이 공간에 있는 것들 전부 증거 수집하시고요. 벽지 뜯으면 혈흔으로 글씨 써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누군지 몰라? 알지? 미친놈인 거. 지금부터 탁소 씨를 서현아 검사 납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몇 번을 체포합니다. 나 이 새끼들아, 당장 풀어. 나 탁소야, 이 새끼들아! 찾았어요. 와, 이거 죽여놓고 찍은 사진 같은데, 이거? 와. 부회장은 모든 경영권을 잃고 정신질환 및 심신 미약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행비서의 폭로로 공범 의혹에 휩싸였던 범중건설의 송우용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